울산 우정 혁신도시에 새롭게 터전을 잡은 한국에너지공단 신청사입니다. 연면적 약 2만 4천 제곱미터 규모의 지하 3층 지상 8층 사옥은 초에너지 절약형 건축물로 지어졌습니다. 태양광은 물론 태양열 급탄과 지열에너지 설비를 갖춰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2%까지 높였습니다. 여기에 통합형 건물 에너지 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에너지 사용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녹색 건축 인증 최우수 등급과 제로 건축물 인증을 받는 등 다른 공공기관 건물보다 약 48%의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너지공단은 지난 14일 울산 청사에서 준공식을 개최하고 에너지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새로운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울산의 일원으로서 지역사회 발전과 함께 글로벌 혁신을 이루고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담았습니다. 김창섭 이사장은 울산 이전을 전환점으로 삼아 국민에게 더욱더 신뢰받는 에너지 리더로 거듭나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제 울산에서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 의미 있는 날입니다. 저희 공단은 에너지 효율화, 신재생, 또 에너지 복지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저희가 효과적으로 수행을 해서 우리나라의 환경 개선과 또 산업 관련한 발전, 그리고 일자리 창출까지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이날 공단 임직원들은 인권 존중 문화를 조성하고 인권 경영을 적극 실천하겠다는 내용의 인권 경영 헌장 선포식도 가졌습니다. 울산 시대를 맞은 한국에너지공단이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 전환 추진이라는 비전과 함께 힘찬 새 출발을 시작했습니다. 채널A 산업뉴스 이창수입니다.